전 세계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연말 최다 확진자 수를 연일 경신하며 큰 위기를 겪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2021년 첫 위기를 힘을 모아 함께 이겨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 가득 담은 소식들로 채널 UUH 문을 열겠습니다. 알고 보면 쓸모있는 채널 UUH 뉴스 함께 보시죠. 울산대학교 병원이 중증 감염병 치료를 위한 첨단 특수 음압 중환자실을 개소했습니다. 이번 특수 중환자실은 울산시와 선제적으로 중증 환자 치료시설 확충을 준비함으로써 기저질환 및 중증 응급치료가 필요한 감염병 중환자에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용기 병원장이 제13대 병원장으로 내정되어 3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4기 상급 종합병원 재진입을 통해 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지난해 울산시 감염병 대책단장을 역임하며 지역 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 울산 시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습니다. 한편 주요 직책 부임도 변경됩니다. 신경외과 심홍보 교수가 대외협력 홍보실장을, 호흡기 내과 재갈 양진 교수가 적정진료관리실장을 맡게 되어 정윤기 병원장과 함께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보건복지부 2020 의료질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의료질평가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울산대병원은 특히 중환자 치료 및 의약품 처방 등 환자 안전 부분과 각종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높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울산대병원 응급의학과 홍은석 교수가 제48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과 선진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 포장을 받았습니다. 홍은석 교수는 울산대병원 응급의학과장,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권역외상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양한 학회 활동을 통해 2018년에는 울산의사대상을 수상하는 등 응급의학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과 동강병원 및 동천동강병원이 지역 의료 발전과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질환과 환자 상태에 따라 의뢰 또는 회송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